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 김송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 역장. 리얼 케이스예요. 이지씨 스트롱 어드밴시드 고강도 일렉 케이스입니다. 얘는 하드 케이스와 뭐 그냥 소프트 케이스를 합쳤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성이 있게 기타를 보호해주는 그런 쉐입으로 되어 있어요. 겉에부터 보면요, 주머니들이 되게 많죠. 네, 이렇게. 그리고 주머니 주머니마다도 이렇게 네, 10mm의 폼으로 다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안쪽도 네, 심플하지만 안정성 있게 다 폼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이쪽은 좀 넓은, 네,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도 마음 놓고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. 진짜 가벼워. 네, 뒤쪽에 스트랩 부분도 폼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깨의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고요. 이거 플라스틱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부러지거나 하는 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마감도 되게 좋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요. 근데 여기도 처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네,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.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네. 손잡이 부분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자, 그럼 안쪽을 좀 볼게요. 짠. 네, 안쪽을 보면 넥크레들 되게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서 기타 넥이 쏙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보통 이게 폭신폭신한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폭신폭신한 딱딱한 거는 왠지 좀 충격이 좀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, 이 안쪽으로요 압축 패드가 지금 여기 15mm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골격관이라고 4mm가 또 이렇게 딱딱한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밖으로 압축 패드 8mm가 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27mm의 되게 큼지막한 패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밖에 부분에 이 딱딱한 골격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드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판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기타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, 그리고 거기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폼이라서 진짜 이 앞쪽 부분도 굉장히 두껍게 27mm의 골격판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기타를 잘 보호한다는 얘기겠죠? 그래서 실험도 있어요. 이제 기타를 넣고 막 잡아 던지고 막 이런 실험도 있는데, 네, 기타에는 거의 무리가 없었고 튜닝만 약간 틀어지는 그런 느낌? 네. 그리고 넥크레들 네, 되게 안정적이게 딱 잡아주고요. 자크가 되게 부드러워요. 오, 이 케이스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기타를 넣었을 때도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무게감이에요. 되게 가벼워요. 그리고 내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, 되게 심플하고 뭐가 없어 보이지만 심플함 속에 있을 거 다 있고 그만큼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. 진짜 부담 없는 사용? 네, 그거에 딱 알맞는 리얼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리얼 케이스 EGC 시리즈, 얘는 119,000원 정도의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. 고강도 일렉 케이스이니만큼 악기 보호 능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